나 여기 와서 이 목걸이 뺀 적 없어? 단 한 번도? 알아? 어, 이것도 규민이가 선물해 줄 거야. 이거 생일 선물이었는데 이거 26살, 아 5살 때. 규민이한테 선물 받은 이후로 완전 문신처럼 하고 다니던 목걸이였어요. 안녕하십니까. 어지럽게 놓여진 시간 위를 거닐고 우연이란 순간에 기적을 믿어요. 그 안에 목걸이는 또 그거였네. 보지도 않았지. 3주 내내 하고 있었던 거 너 보지도 않았지? 네,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한 번도 안 뺄 거예요. 씻을 때도 무슨. 선택할 마음이었구나. 현규한테 갈 때에는 목걸이를 빼야 될 것 같더라고요. 현규는 모르지만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던졌습니다. 오래 기다렸지. 왜 몰랐지? 울지 말고. 제가 손이 더 따뜻하더라고요. 따뜻하지? 응. 너가 차가운데? 어때? 그러니까. 이렇게 녹는 기분이 좋아? 따뜻해. 또 녹여주기도 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보냈어요. 현규에 대한 마음은 진실 게임이 끝났어도 똑같았으니까. 어때? 프라이데이.